원투 커넥! 안녕하세요, 엔하이픈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엔진분들보다 좀 일찍 앨범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던 버전, 더스크 버전 이렇게 두 개 다 받게 되는데,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, 저번에 그 컨셉 포토 찍었던 그 꾸몄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에피소드를 하나씩 여기에 그려볼 거예요. 이렇게 큼지막하게. 그래서 뭐 바로 시작해볼까요? 한번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. 해봅시다. 하나 둘셋 레츠고.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앨범 오늘 처음 보자 실물로. 네.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테마만 봐도 개인적으로 던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던스크 난 둘 다. 근데 왜냐면 던스크가 내가 던스크. 사진 던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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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 다 발음이 안 좋아서 아 던이야 더스크 약간 던스크 던스크가 난 사진이 더 좋아. 김영 감독이 지금 선우가 사람을 쫄라맨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대가 되네요.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. 쫄라맨? 저는 이제 선우 형 방 그릴게요. 근데 약간 던스크 괜찮은데? 만약에 앨범 두 개를 사신 분들은 그걸 던스크라고 부르네. 던스크 그냥. 와 정원이 좋은데 이거. 그죠? 이거 진짜 그 선우 형이 소리 질렀던 거기서 와 소리 지르는 게 대기실까지 다 들렸어요. 맞아. 진짜 나 깜짝 놀랐어. 진짜 무서워. 너 다친 줄 알았어. 나도 뭐 다친 줄 알았어. 진짜요? 아 그때 그냥 원래는 그냥 한번 소리 지르는 척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갑자기 실제로 해보시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먼저 그냥 막 있는 힘껏 다 막 하라고 그러셔서 그냥 한번 했는데 아 그때 뭔가 그래서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네. 저는 저 피야? 아니요 망토? 이거 망토. 망토. 약간 레드카펫 그런 느낌. 아 그런 느낌 좀 나나요? 네.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한번 느낌 시도해봤는데 약간 그 희승이 형 던버전 때 든 그거 같아요. 어? 그거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. 저는 이렇게 했어요. 뭐야? 오 생각보다 잘했다. 그죠? 오 뭐야? 잘하는데요? 진짜? 잘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좀 뜬 거 없긴 한데 되게 잘하는데 뜬 거 없는 거 갑자기 조금만 넣고 갑자기 은근스럽게 네 은근스럽게 어떤 분이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모습 모습 잘 안 보이나? 저는 그 거기에 있던 책장을 꾸몄고요. 이렇게 좀 잘 꾸미지 않았나요? 책도 리얼하게 이렇게 뭐야 안 나와. 이런 거는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건가? 그 선우방? 네 어딘지 알죠. 무서운 방? 뭐, 네 저는 일단은 이거 먼저 아 그 치는 거 오! 머리색이 리얼하네. 오 잘 그렸다. 잘했다. 근데 뮤비 촬영할 때 저희 그 TMI를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요? 저부터 먼저 하자면 그 성훈이가 그 트레일러 그 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걸 목격했습니다. 맞아요.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매일 밤마다 스트레칭을 하죠. 전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 곧 있으면 풀겠습니다. 그거? 그거 얼마 전에 찍었던 거 빨간색 그런 거 안돼! 마지막 날에? 진짜 빨리하죠. 일부러 빨리하게 꾸면 그거 빨간색이었지 않냐? 아니야 흰색이었대. 흰색 흰색이었는데 뒤에 꿈과 희망을 담은 게 표현을 약간 저볼래요. 그냥 파란색으로 하자. 왜야? 순간 너 표정이 아니 이런 느낌? 은근 그런 저 약간 그때랑 너무 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? 아 그런가? 네 아니 내가 그런 스타일인가 봐. 취향이 확고하네. 오 여러분 저는 다 된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심플하게 했고요.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 때 제가 차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뭔가 장면을 표현을 했고요. 오, 사실 이 좋다. 이것도 이제 트위터에 올린 적 있어요. 어쨌든 이때 사실 별이 많이 안 보였는데 그래도 뭔가 별을 이렇게 그렸고요. 그리고 이제 그때 나무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나무도 많이는 아니고 두 개 그렸고요. 그리고 바퀴가 살짝 피자처럼 됐는데 이제 바뀌고요. 그리고 이거 은색을 이제 차 몸통으로 그렸습니다. 저는 일단 오두막에서 이제 창문으로 걸어가는 신에서 저의 시점으로 바라본 오두막 안을 그려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고 막 빛이 엄청 세게 막 들어왔어요.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 부셔 막 오두막이 허름해가지고 막 나무 부서져 있고 막 나뭇가지 막 나 있고 막 거미줄 돼 있고 막 풀 같은 거 막 나 있고 그러면서 근데 솔직히 무서웠지?
아니 근데 사람 너무 많아서. 에이 이거 무섭대네. 근데 그 살짝 비추는 조그맣게 미니어처럼 비추는 살짝 의자 위에서 몸이 반쯤 사라져가는 선우를 그렸습니다. 그럼 다음 바로 선우 형. 아 네. 되게 완전 화려하게 꾸몄는데. 네. 네, 저는 이렇게 나무를 엄청 이쁘게 꾸며봤는데요. 근데 사실 이거 트레일러 찍을 때 나무가 되게 막 크긴 컸는데 이렇게 막 나뭇잎이 엄청 많은 그런 나무는 아니었어요. 네, 살짝 나뭇가지만 좀 있고 가을쯤이어서 그런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저는 이거 실제로 거꾸로 매달렸을 때 이게 실제로 막 어디를 막 보는 일을 연기를 했었어야 됐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옆을 막 많이 되게 무서웠는데도 막 둘러봤는데 나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실제로 내가 뭔가 조금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연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이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옷이랑 와이어가 막 땡땡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되게 팔짱 끼는 것도 진짜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되게 네. 머리에 피 안 쏠렸나요? 아 이게 진짜 피가 그렇게 막 엄청 으악하게 막 쏠리진 않았어요. 근데 이게 오랫동안 매달렸어요? 아니면 오래 한 5분? 5분? 5분 엄청 오래 충혈 안 됐나요? 눈 충혈은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있진 않았어요. 네. 생각보다 그리고 위험해. 이거 찍을 때도 막 다들 걱정했던 게 얼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다들 그런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다행이에요. 오케이. 네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.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아 제가 트레일러 때 그 바닥에 누워서 그 프리스타일 쳤잖아요. 그때 신이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피아노는 우리가 뮤비 찍을 때 다 같이 뭔가 놀고 있는 그런 신이었죠. 근데 여기에는 멤버들 있고 여덟 명이야. 네, 이 한문은 여기 엔진. 여기 있는 거는 우리의 테마는 이 숫자는 9월 18일. 18일 빨간색으로 줬는데 우리가 방송이 끝난. 아 맞아 데뷔죠 결정된 데뷔죠 결성된 그리고 11월 30일은 우리 데뷔한 날 뭔가 좀 의미가 많아. 네. 그렇죠 의미가 많은 많겠죠. 와 잘했다 확실히. 11월 30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니키랑 마찬가지로 컨셉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앨범의 이 보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된 세계 중간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형이 있네요. 이제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. 그래서 꽃길만 걸어라 해서 이 걸어라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꽃 끝에는 이제 스윗데이가 온다. 오 스윗데이 네 그런 달달한 날. 네 이제 그래서 가는 선 넘어 스윗데이. 뭔데요? 잘했다. 잘했는데요. 아이디어 괜찮네요.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제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이제 그날이 온다 이런 걸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데코레이션이고 이제 여기 and forever. 오. 근데 이제 그 이게 좀 그 forever가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서 and forever라고 했습니다. 오. 해나 예쁜 엔진 둘 다 N이니까 일단. 여기 이 방은 아마 딱 보시자마자 알 텐데 여기 그때 창문도 있었고 이렇게 책장도 있었고 이 성곤이 통이랑 누나의 통이 있었고 선우 형이 저를 목을 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귀엽게 이렇게 딱 인형이 무슨 맞아 이 인형이 실은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아서 그리고 이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었고 아. 이거는 이제 저희 이 포즈요. 이거. 뭔가 이런 오. 끝입니다. 근데 아. 그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렇게. 잠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바뀌어. 이걸 보고 이대로 그려버렸어요.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같아. 이렇게 된 거 같아. 이게 피옥이네 소연형 인간. 그리고 약간. 비하인드는 이게 실수 잘못 그렸어요. 엄지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. 토끼 같아 토끼.
약간 배꼽같이 그러잖아. 그래도 이걸 딱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 그렸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. 마지막. 와,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했습니다. 깔끔이 좋아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제 빨간색 그 저희가 천 이 많이 등장하잖아요. 그래서 빨간색 천과 약간 레드카펫의 그런 느낌도 있고 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스티커로 엔진 분들을 썼고 왜냐면 이제 앨범 준비할 때 저희가 엔진 저희 팬클럽 이름이 나왔잖아요. 썼고 그래서 그리고 11월 30일 저희 데뷔날 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장면을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 뮤직비디오 마지막 3일날 촬영장입니다. 그래서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의 그 멤버들이 이제 처음 시작 장면을 대형을 딱 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머리 색깔로 그분을 좀 했어요. 저희 이렇게 앨범을 꾸며봤는데 다들 어떠셨던 것 같아요? 저희 거의 처음 첫 앨범 데뷔 앨범 꾸며봤는데 처음 데뷔 앨범이니까 이렇게 꾸며보니까 정말 뭔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한 명 한 명씩 봤는데 이렇게 뭔가 꾸미기에 집중한 사람도 있고 뜻을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좀 뭔가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진 분들도 이게 슬리브리스에 저희처럼 꾸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꽤 재밌습니다. 저희 뭐 그런 추억이라든가 그런 걸 꾸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. 또 저희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장면이 좋았던 거. 아, 약간 제 최애 장면. 최애 그런 장면. 거. 그런 것들. 그런 거 그래서 딱 리버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딱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. 우리 또 엔진 분들이 또 금손이신 분들이 많아요. 그니까 그림을 저희 너무 잘 그리셔서 정말 그림을 그리셔서 귀엽게도 그려주시고 멋있게도 그려주시고 거기다 다 보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들면 우리가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댓글 좋아요 좋아요가 드립니까. 본인만의 커스텀 잘 보고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. 오늘 이렇게 앨범 예쁘게 꾸며봤으니까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. 네, 네 그럼 지금까지 엘라이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